네, 하랑이들 안녕하세요. 김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먹방이네요. 오늘 방송에서 또 김밥 얘기하다 김밥이 땡겨가지고 급시킨 밥풀이 숯불김밥이라는 브랜드예요. 쫄면, 그리고 숯불김밥, 그리고 돈가스 해가지고 5,000원, 3,500원, 8,000원에 배달비 2,500원까지 해서 총 18,000원 나왔습니다.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쫄면의 계란은 먼저. 맛있어. 소주가 바닥에 깔려있네요. 돌면 5,000원 치고 잘 나오는 듯. 아까 배달 어플 뒤졌는데 쫄면이 막 6,500원, 7,000원 하더라고. 쫄면 7,000원 좀 아닌 것 같아. 6,500원도 좀 아닌 것 같아. 그치? 5,000원에서 5,500원? 쫄면은 사실 김밥이랑 같이 먹으려고 시키는 건데 뭔가 식사처럼, 그치? 대접받는 게 사실 면이랑 초장이랑 양배추밖에 없잖아. 숯불김밥. 국물 있어. 국물 두 개 왔는데 하나 먹고 밥그릇을 써야겠다. 아, 뜨거. 아, 뜨거. 밖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좀 뜨거워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돈가스도 차가워. 아유, 좀 데펴오지. 기분 확상했어. 아니, 돈가스 소스를 좀 따뜻한 걸 주셔야지. 그지? 차가운 거 좀 아니지 않나? 맵잖아. 화질이야? 니폰이 똥폰이라 그래요. 화질 올려봐요. 화질 720까지 제공되는데 화질 왜 그러냐면 니폰이 똥폰이라 그래요. 아, 돈가스 소스 좀 그렇네. 어서와. 맛이 있는데 소스가 너무 차가워. 끄지라 귀신 같은 거사. 어디서 시비가노? 어디 주제? 폰도 똥폰인데 지폰이 똥폰인 것 같다가 화질 트집 잡고.
집이나 가라. 아니야, 먹을만해. 전자레인지 데우면 또 갔다 와야 되잖아. 거실을. 귀찮아. 지금 말아서 먹고 있는데? 김치볶음밥 같이 먹었다. 우리 시청자 늘면 억울해 된다. 아 진짜 오랜만에 먹방이다, 그치? 그동안 다이어트 한다고 먹방을 못 해가지고 오랜만에 또 요렇고롬. 이렇게 먹으면 또 맛있어. 김밥이랑 샐러드랑 이렇게 먹으면 샐러드 김밥이 된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나 어릴 때, 중학교 때 컴퓨터 학원 앞에 샐러드 김밥 팔았거든? 그 집 샐러드 김밥 진짜 좋아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샐러드 김밥을 처음 먹어본 거야. 그때 막 한창 돈가스 김밥, 새우튀김 김밥 이게 나올 때거든? 밥은 안 먹을 거야. 김밥 있잖아. 밥은 남겼다가 뭐 밥솥에 어떤 거 할 거야. 근데 처음 샐러드 김밥 먹어보고 그거 알지? 야채의 신선함이 느껴지는 너무 느낌이 좋았어. 그 집 속초가면 아직도 있을라나? 그 집 되게 유명했는데 샐러드 김밥이 유명했어, 그 집. 약간 키위 소스 같은 그런 신선한 소스로 샐러드 김밥 해가지고 그 집 샐러드 김밥 인기가 많았거든. 아줌마랑 딸이 같이 하더라고. 좀 양도 많고 야채도 많이 들었어. 샐러드 김밥이 뭐냐면 안에 단무지, 햄, 우엉은 들어가고 나머지를 이제 양념한 샐러드를 넣는 거야. 같이 싸가지고 썰면은 안에서 사각사각 샐러드가 샐러드 김밥에 계란은 안 들어있던 것 같은데? 단무지랑 햄. 단무지랑 햄이랑 마스타드. 그리고 나머지 샐러드.
계란은 없더라고. 내 기억에 그래. 그리고 그 샐러드 소스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린 색깔? 마요 그린 색깔? 약간 왜 녹색인데 막 민트색 같은 녹색 있지? 거기 약간 하얀빛 도는 그런 색이었어. 그래서 애들이 키위소스 키위소스 그랬지 맛은 그렇게 키위 같진 않고 상큼한 마요네즈 같아. 참가할 소리 많이 났지. 에이, 구구차 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싫어하지. 뭔가 사람이 실려가는 소리잖아. 뭔가 불이 난 것 같고, 위급하고. 지금 좀 뒤늦게 점심 드시는 분들 같이 먹어요. 얼마나 좋아. 같이 먹는 느낌으로 했어. 나도 밖에서 음식 먹을 때, 유튜브에 본 김아이라고 있더라고. 걔 그렇게 맛깔나게 먹더라. 걔 영상 틀어놓고 먹잖아. 걔 영상을 보면 안 먹을 수가 없어. 맛깔나게 먹더라는 게 말도 어쩌면 이쁘게 하는지. 혼밥할 때 걔 영상, 어머! 떨어진 줄 알았어. 항상 같이 틀어놓고 먹잖아. 혼밥할 때 김아이만 한 애가 없더라니까. 이렇게 해서 샐러드 초밥. 내가 말하는 것도 시원시원하고 괜찮더라니까. 유튜브랑 동시에 방송하고 있잖아. 유튜브에서 내 이름 치면 돼요. 슬슬 배가 부르는데? 어떡하지? 슬슬 배가 부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배불러 그래. 아, 다 못 먹으면 남겼다 먹으면 되니까.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김밥 쫄면 돈가스 이 조합은 뭔가 분식의 정이 아닐까? 정식 김쫄돈. 김쫄돈은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같이 먹을 때 맛있는, 그죠? 사실 이게 2인이 같이 먹을 양이긴 하거든요. 그 배달비도 어차피 14,000원 이상 시차를 배달해가지고.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김쫄도는 정석이야. 분식의 정석. 뭔가 이렇게 먹어줘야 오늘 그 제대로 먹어줬다, 그죠? 뭐 김밥만 먹긴 아쉬운데 쫄면이랑 김밥만 먹어도 돼 사실은. 근데 뭔가 바삭바삭한 뭔가가 옆에 이렇게 좀 곁들여주면은 그치 딱 조합이 딱 좋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고 나머지는 그죠 나중에 먹을게요. 자, 오늘 먹방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앙!